8살 나이. 엄마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아직 엄마 품이 더 많이 그리운 나이죠. 나디파 파카오 단단히 삐친 모양인데요. 그런 자매 걱정에 엄마 자치툰 씨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날 밤. 디아로 코리아 오토아보 레나마 네. 누가 다리고 봐야. 와. 아. 지금 똥랑 이루야 나는. 단내랑 광미지. 어, 애연 좀 와요. 앞에 뛰어면서 우리 엄마랑에 뛰어면서 떨어져 와. 1 2 3 예. 아침 일찍부터 꽃단장하고 자매가 어디를 가는 걸까요? 뭐 꼬리야 떠오르 아 꼬리야 사 꼬리 시라이 아미로 병원에 잠시 알거 있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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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사람이 많이 베리 스마일 미나리 병원으로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아 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르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알면은 한국 사람들이 오 좋아 기분 오 한국말로 잘해 그거 한국말로 몰라면은 기분은 안 좋아 머리 아파 한국 사람 한국말 못하면은 못하면은 재미 없어요 재미 없습니다 어 한국 드라마에서 너 나오는 거 사람들은 태양의 위에 아, 다 싸는 거 다 나가 드라마가 히트하며 말끝마다 다나가를 붙이면 되는 군대 말투가 유행인데요. 안녕하시지 마이 마입니다. 뼈좀 터치. 안녕하시지 마입니다. 저 예쁘지 마입니다. 저 예쁘지 마입니다. 우등생답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와티툰입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공세 마리가 공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애기고 너무 이런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잘한다 웃음 웃음 잘한다 그러면 좀 더 응시하세요. 미안하게 아빠를 잘 찾아갈 수 있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가 있는 회사 위치도 확인합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엄마와 자매는 할머니가 계시는 라판도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 마음만은 아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이들. 이 즐거운 순간을 만끽합니다. 기분 좋은 나디파 파카오도 아빠에게 보여줄 춤을 미리 선보이는데요. 아, 그래 저도 보드리 안에 미다도 저는 이래들 중요한 보드리 알아보. 물놀이 후 와티툰이 물지개를 들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에마리 도예 저 시골도 아도산. 워낙 시골이다 보니 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물을 떠와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물이 많이 흙탕물이네요. 가져가도 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고 시골집에 계실 할머니 생각에 물을 다 길어놓고 갈 생각입니다. 참 착하기도 하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아이들. 너무 많이 주세요.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떠나는 엄마와 자매. 과연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6시간 30분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아빠가 있는 한국 땅을 밟은 가족들. 두려움 반, 설렘 반인 상태인데요. 저도 좋아해. 아니, 설레요. 전해.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런데 너 지금 뭐하니? 아, 출발 전에 가고 싶은 대학교 구경을 도와달라는 거를 SNS에 올렸었지? 워밍업도 끝났겠다. 이제 아빠를 찾아가 볼까? 여자 대학교 가고 싶어요. 버스 타는 곳 찾는 것부터 티켓 사는 것까지 순탄하게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여보세요? 네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급히 제작진에게 생긴 일 때문에 먼저 다른 곳을 들려야 한다는 소식.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제작진을 믿고 가기로 한 가족들. 그 시각 배우 남궁민 씨가 와티툰 가족을 만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사실 와티툰은 배우 남궁민 씨의 오랜 팬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나온 드라마는 잊지 않고 다 챙겨봤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죠. 두제. 네, 네, 네. 그런 와티툰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제작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뒤쪽으로 앉으실 거예요. 뒤쪽으로 앉으시면 그때 저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치 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음료 시키면 음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예, 너무 취지가 좋아가지고요. 지금 그분들이 또 아버지를 못 뵌 지가 3년씩이나 됐다고 하시고 또 한국에 오신 김에 제가 나오는 프로를 즐겨봤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만나 뵙는 것도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가족들은 그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는 했지만 난생 처음 와보는 곳이라 어리둥절합니다. 드디어 배우 남궁민 씨가 있는 카페에 도착한 가족들. 남궁민 씨가 있는 걸 알면 정말 좋아하겠죠. 커피? 주스? No. 마이. 어? 또미 와이 좀 거래. 아, 마루 디마 뜨니지. 마 뜨니지 뛰어들고. 어? 나리사.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남궁민 씨.
종업원인 척 등장하는데 과연 와티투는 남궁민 씨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와! 민누나 봐. 남궁민 오빠. 와디 와디 하이 빠빠 하이 아이고 아 너무 예뻐라 예초에 예지가운데 아호아발레 영신의 마다 비마 부처에 아이고 나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어비어 영신의 마다 비마 아따이레 불라이 아 아니야 너무 반갑다 얘들아 비마 소라이 어 그 드라마에서 너무 나쁜 사람인데 밖에서 그런 줄 알았대요. 아, 그거 다 연기예요. 나 나쁜 사람 아니야. 좀 봐봐. 그래.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근데 우리 이 웨띠는 한국말을 잘하네. 한국말 뭐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 한번 해봐. 소리. 아, 오빠, 예, 사랑해요. 네. 어, 나도 사랑해요. 아, 오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연구해주고 있는데. 오. 아, 진짜 뭐야. 진짜. 아, 이게 뭐야. 그거는 자살하는 척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척만 하고 그 다음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히 양호하고 와우. 또이라기주라 또한 누소라 누방라. 누가? 바우집이라 누방으로 묘하래. 머리래? 누가 얼른 써.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오면 저 연기하는 거 구경할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늘 오는 거 알고 있어요? 아, 모르고 있어요. 아, 그럼 만나면 엄청 좋아하시겠다. 아버지랑 좋은 추억 만들고 아버지랑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조심히 돌아가요. 알았죠? 내가 사줘야지. 소원을 이룬 와티툰.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찍자고? 배우 남궁민 오빠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 네. 아, 그래? 하나, 둘, 셋.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안녕. 근데 이제 야디 얼른 이제 아예 떠오르 떠오르 내내 기내 만난 사람 이제 떠오르 아니 친구들이야 진짜 살아 혼자 예쁘다 이제부터는 다시 가족들끼리 아빠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아빠에게 가려면 우선 지금 있는 선정능력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광주 종합 터미널로 간 후 한평 공영 터미널을 거쳐 학교 버스 터미널까지 갑니다. 마지막으로 걸으면 아빠 회사 도착입니다. 이 기분이면 아빠에게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빠. 버스타는 내가 어디예요? 어디 가세요? 여자 대구 가고 싶어요. 너 가셔서? 네. 저쪽 조금만 올라가신 버스입니다. 아빠를 만나러 전남 한평으로 내려가기 전 꿈꿔오던 학교를 먼저 보고 갈 계획인데요. 운 좋게도 대학교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네요. 학교에 들른 후 아빠를 만나면 자랑할 생각입니다. 한편 전남 한평의 공장에서는 아빠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이렇게 컨테이너 만들어 되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의 컨테이너가 집이 되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중 내장 작업을 맡고 있는 표혜민 씨. 보통 컨테이너 하나를 혼자서 맡아 작업을 하는데요. 벽부터 시작해 바닥까지 다 아빠의 손을 거치게 되죠. 이렇게 지난 3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아빠. 가슴 속에 품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름이 둘이는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 거, 그렇게 집도 꽤 깨끗하게 예쁘게 그렇게 너무 사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며칠 전에 걸려온 딸의 전화. 아비, 왜 이와 아내가 스튜디오 들어와?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사랑하는 딸의 꿈. 그때부터 아빠에게는 목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자 대학교까지 와서 근무하고 싶다 그랬어요. 대학교까지 보내면 5만 원 들어요. 대학교는 1년에 10만 원씩. 많이 들었구만. 돈 많이 벌어야 할까. 그럼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줘. 알았어, 올려줄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달은 모아야 마련되는 딸의 한 학기 대학 등록금. 지금보다 돈도 옛날보다 돈도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저희 딸이 그 여자 대학교도 보내주었단다 그렇게 생각해. 한편 와티투는 대학교에 가까워질수록 학교 안내를 부탁한 자신의 SNS 글에 답글을 달아준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여기서 김이안의 답이다. 상상 속으로만 그려오던 학교를 실제로 마주한 순간 얼마나 기쁠까요? 되게 나야 보기에 기도가네. 다보네 맞아요. 아까 얼른 보여드리려 비하라. 딱구는 미야오. 한대 와서는 미야오.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와 이와 전화 연락이 마. 아 그래. 누군지 궁금한 마음을 사진을 찍으며 달래봅니다. 드디어 도와주겠다고 글을 남긴 언니와 만나게 된 와티투. 엄마가 와. 아, 클린턴에 비냐이. 아, 바나나 보다 비싸구나. 시바이 가자. 시바이. 세야 엄마요. 엄마 와. 네만 아이 와. 엄마. 밤에 좀나 땡도 남아 비와. 이 코리아 나가 마. 이 클린턴에 비냐이. 대차 배하네. 가네. 땡도 마샤네. 언니는 와티툰이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다리야 두아. 공파하지 하지 마. 프린시플에서 이렇게 좀 코리아 사로 대사. 말이야 마야 매. 그 코리아 사 이름 못 지나요. 그래서 영어사 안에도 영어사가 좀 있어요. 말이 디 사고 지야. 그 가자. 말이 생각만 별로 못看다. 이번에는 와티툰에게 대학 생활의 꽃을 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줍니다. 미얀마에서 온 친구인데요. 그 춤, 케이팝에 대해 그 관심이 많다고 해서 잠깐 연습하는 거 잠깐 봐도 될까요? 네. 동아리에서 좋아하는 춤까지 추자 벌써 대학교에 온 기분인 와티툰.
오늘 소원풀이 제대로 합니다. 막내야, 너도 언니 따라와야겠다.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 이 소중한 경험을 잊기 전에 일기로 남기는데요.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정말 이 학교에 보내주고 싶은 엄마. 하지만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와티투. 괜히 욕심을 부려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엄마에게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이렇게 와티툰의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꿈꾸던 학교에 간 기쁨에 잠시 아빠도 잊었네요. 아빠가 있는 전남 함평까지 가려면 서둘러야겠는걸요. 다시 길을 재촉하는데 아이고 지친 모양이네요. 그래, 이제 아빠를 만날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내자. 네, 좋아요. 그 시각 아빠는 퇴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른 끝내. 그만해, 내일. 아니 차도 우리가 차도 해야 돼. 항상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마칩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표혜민 씨. 저녁은 직접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밥맛이 꿀맛이겠어요. 누가 요리 제일 잘해요 여기서? 여기서 형님이 제일 많이 해요. 아. 네. 또 동생보다 이렇게 형님 자리에서 있어서 제가 해주는 거예요. 동생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다시 태어난 사랑도 없을 때죠. 숲분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 자 고마운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엠에. 엠에. 그래도 야야. 나?
막내 잠투정에 결국 광주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꼭 아빠를 만나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한편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표도 잘 끊었는데 갑자기 거긴 왜 들어가는 거니? 아빠에게 선물로 줄 멋진 모자도 샀겠다. 기분 좋게 다시 출발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제 여기서 버스를 한 번만 더 타면 아빠가 있는 회사에 도착인데요. 고생하는 아빠를 위한 가족들의 깜짝 이벤트입니다. 아빠가 눈치 못 채게 정성스럽게 쓴 편지에 사온 선물도 같이 넣어서 완벽을 기합니다. 그리고 개구쟁이 막내의 선물인 머리띠까지. 가족들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이제 저 버스만 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네. 퍼포먼스. 할아버지, 아저씨, 아저씨야. 아저씨라게. 아, 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퍼포먼스 타고 싶어요. 네. 막내는 아빠 만날 생각이 벌써 들떴네요. 드디어 아빠 회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여방호나 안녕하세요, 대라. 아니, 나 필레메로. 아니, 누구라 나보나마. 아니, 대탈라. 이 길만 건너면 아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아빠를 놀라게 할 생각에 조심스럽게 회사에 다가가는데요. 오랜만에 남편을 볼 생각에 엄마 마음이 아가씨 때처럼 두근두근 뛰는 모양입니다. 우리 수가 좀 많이. 사과 봐.
ya na uge ya phi san ne ma ni ya so phi la du la la ni ne ko mi ji ka ma ei ka ma 행여나 아빠가 볼세라 조심조심 미리 연락해둔 회사 사장님께 다가갑니다. 아이고야 고생했다 야 너. 어떡해? 아 전우 아빠 시절로 미얀마 왔습니다. 너 왜 이하고 딱 닮았다 얘 너. 아빠 쏙 닮았네? 반가워. 오 세상에. 어머 고생했어. 반갑죠. 세상에. 나는 우리 아빠가 리비아에서 일한 적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도 그때 당시 편지도 쓰고 많이 보고 싶죠. 근데 그때는 한참 사춘기 때라 많이 짜증도 내고 그랬지. 근데 지금 애들 보면은 그때 생각나죠. 우리 아빠 돌아가셨죠. 아,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일하고 있어 저기서. 그 시각 아빠는 딸을 한국으로 대학 보낼 생각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야, 너무 연도지는 별. 보고 싶어해. 많이 보고 싶어해. 사장님이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회사 동료를 시켜서 일하시는 아빠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아빠의 모습.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가슴 아파할까 봐 긴 시간을 한국에서 혼자 견뎌온 건데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언제 가족들이 가장 생각나요? 빨리 이제 대마 아주 아래 큰 아래 지금 나도 이제 내가 직접 전해주지. 외삼촌, 반가운 속보가 왔네. 얼른 뜯어봐요. 야, 이거 모자하고. 모자? 예. 또. 모자하고 이거. 왜 머리띠? 아, 머리띠. 근무 시간이라 서둘러 편지만 훑어봅니다. 나도 이봐봐 저 선물 이거 이거는 네. 저 우리 좀 큰 딸이 선물이야. 그때 선물? 네. 오늘만큼 퇴근이 기다려진 날이 있을까요? 소포를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머리가 내가 없어서 그거 머리 때문에 이거 보내주는 거예요? 그 놀러 가면서 써야지 이거. 미주에 칠라자도 비도에 비디기자마네 비고도 미주에 양마마네. 고고라이 때 오토와 담미모고네 외비에 아장아요. 딜라이에 고야마 스미바에 아트 피병네 아트 아니데야부네 바바자야로 아필레링에로 떼저니로 제고 이해비요. 렛상비야바. 비요 니마리야레 띠에모고네 피포 태비라이데. 비병네 야이타이 따봉오 수색고비바로레 마라이데. 아메니 담미모미다수 아두송만니 스와야바마바. 아쿠체마피아텐타바 땡미짜로레 담미마피네 아메 어콩 로비도레 지다메 담미가 뜨토
와, 땀 형 모자 뭐 젊은 애들 뭐 10대 애들 수능 거 있고 봐요. 형 이거 좀 아저씨 얼굴 아부이로 같은데요. 한번 써 봐 형. 코 빼고. 오, 와! 아, 뭐라고 뭐, 뭐,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도 그렇구나. 아, 그래요. 뭐 씻어요. 예, 그런데 머리 없지만 이거 모자만 쓰면 얼굴이 이렇게 아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생겼어요. 아이고요 왔다 아줌마를 진짜 어디 가면 형 위험해. 왜? 뭔 말이야 이게?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아줌마들 데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집에 각시가 걱정되겠죠. 이거 꼭 하고 사진 찍어라 그랬는데 달리면 못하겠는데. 잘 어울리겠다요. 와. 잘생기는 남자요. 그리고 막내딸 부탁대로 머리띠 인증샷도 남기고요. 이 사진을 미얀마에 있다고 생각하는 실은 한국에 있는 딸들에게 보냅니다. 나디팡팡 가오야, 아빠 사진이 마음에 드니? 나구만에 왜야 몰라. 가족들은 회사 관계자와 함께 남궁민 오빠보다 더 멋있는 아빠를 위한 이벤트를 계획하는데요. 이곳은 아빠가 평소에 장을 보러 자주 오는 마트입니다.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직원으로 변장해 있는 거죠. 그 자리 막내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하려 했는데 이런 꿈나라에서나 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작전 개시입니다. 하나로 마트 갔다 와. 예, 예, 알았어. 너하고 나하고 사장님하고 소주 한잔 먹게. 예. 너하고 안주. 예. 예. 빨리 가다 올게. 혹시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우리 핸드폰 넣고 또 그 사장님이 알고 있어서 자주 우리하고 술 한 잔 먹자고 그렇게 해요. 다행히 아무런 낌새를 못 챘네요. 그 사이 마트에서는 엄마와 와티톤이 아빠를 맞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아빠가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빼고는 모두가 초긴장인 상태. 일단 와티톤은 몰라본 아빠. 오, 그쪽은 엄마가 있는 쪽인데 벌써 엄마의 변장이 들킨 걸까요? 그런데 엄마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돌아선 아빠. 바구니도 가고 와야 되는데. 아, 바구니. 이번에는 와티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미처 못 알아보고 지나치네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수 여섯. 바로 앞에서 와티툰을 두 번이나 지나쳐간 아빠. 코미에. 이런 딸의 마음은 모른 채 태평하게 장을 보는 아빠. 바로 옆에 그토록 보고 싶어한 부인이 있는데 아유 몰라보고 그만 지나쳐가네요. 아까 사전에 이야기하는 거 오징어하고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여전히 가족이 이 마트 안에 같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아빠. 그런 아빠를 위해 엄마가 용기를 내서 나섰습니다. 좀 알아채달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지만 아유. 엄마가 이번에는 강도를 높여 음료수를 아빠에게 일부러 떨어뜨리는데 아빠 이번에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엄마를 못 알아보네요. 아유 엄마 서운하겠어요. 이번에는 딸이 변장해 있는 계산대로 가는데 사랑하는 딸 와티툰을 알아볼까요? 계산이 시작되지만 아빠의 시선은 딸이 아닌 물건에만 꽂히네요. 결국 눈앞에 있는 딸을 몰라보고 장본 물건만 챙깁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한 와티툰. 아빠가 알아채주기를 바라며 인사까지 하지만
끝내 가버린 아빠. 어떡해. 급한 마음에 와티툰이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샴푸를 들고 아빠에게 뜁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이거? 예? 이거? 어떤 거예요? 아, 아니 그거는 저 안 사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에? 왜 그런 거예요? 아 그 여자 보여주는 거지 그 아까 그런 거지 샴푸예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머리가 없어서. 와티툰 서운하지만 자신을 몰라보는 아빠에게 정체를 밝히기로 합니다. 아빠! 아빠! 어? 아빠! 아, 힘들어. 힘들어, 아빠. 힘들어.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아빠가 없는 시간 동안 꼬마였던 딸은 어느새 숙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늘 그리웠던 아빠 품에 안긴 와티툰.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모릅니다. 더비도 나이 세나 일로다. 지금 짱도 네 루에 배정 별로 거. 빨리 루와데. 이거 많이 짱한데. 바 배야 안 해제 아미나 샤. 이 루야 봐. 우리야 봐. 짱한테 해 루 나 올라가네. 그냥. 항상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온 아빠. 딸은 그런 아빠가 참 고맙습니다. 딸의 말에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아빠. 다행히 이번에는 바로 찾아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자 가난한 세월의 서름이 터져버립니다. 말을 안 해도 그동안 혼자 고생해온 아내를 알기에 조용히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상봉을 마친 아빠와 가족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막내는 아직 꿈나라네요. 아미요. 마침내 도착한 아빠. 아, 또 만나게 좋지. 네. 아, 앉으세요. 결국 막내만 내일 만나게 되는 건가요? 일었어? 아이고 녀석, 아빠 오니까 눈이 번쩍 떠졌네. 그리고 아빠가 들어오시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빠와의 만남. 똥이 바른 거 봐. 아, 비 오는 거 봐. 누가 별에 네야 별에 맨날 난구만. 한국만가 예민지 우울해 두피야 예지래. 도인에 들어가지만 아야 하루가 공피에서 와야 돼요. 아 공피에서 와. 야 대체야 아야 나와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지서 좀 무거운 것 같아. 아빠를 만나 신났네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จ๋าได้กันนี่ล่ะบ่นะแล้วกูมีตาทุกเนี่ยอุปยันด้วยพี่แล้วกูมีตาทุกสนสนเลยเนี่ยกูมีไอ้อะไรเนี่ยไอ้อย่างโหชาบาพี่แล้วตําโมชื่อพี่แล้วไอ้อย่างโหบ่รู้ของเลยบาเนี่ยมาอสาทุเลยไม่อยากเอาไม่กันแล้ว아빠가 준비한 건 뭘까요? 바닷물을 뜨겁게 데워 찜질하는 해수찜이었네요. 아이고, 이 개구쟁이 녀석. 모처럼 보는 아이들 재롱에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 노래 아빠가 준비한 답가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아이들을 위해 놀이동산도 찾았는데요. 아빠가 함께해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함께 하는데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 너무너무 예뻐요. 가족 모두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봅니다.